이거 RTMP 배터리 충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71%인데 체크 한번 해줘요. 네. 아, 잠자리 터져보세요. 야, 너네 한번 뒤에 파이 있잖아. 야, 파이야. 너 오늘 뭐 RTMP 그 뭐야? 배터리 확인 좀 해줘요. 대상이야? 야, 이거 너 불가능 준비해 준거 아니야? 파이야, 이거 니 네 거야 이제. 지금 뭐 리허설이야, 뭐야? 리허설. 리허설이래. 홍보다. 오늘 엘사 컨셉으로 왔어. 오, 정신없어. 읍준이 저기 있다. 그 멀리서 나 주민으로 찍어줘. 입장 시켜주는 거지. 어, 바로 피하자. 다시 여기로 와야 돼. 네, 읍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있어? 뭐 어딘가 있겠죠. 아, 예, 예. 너무 사람들이 원해가지고. 오늘 아주 멋지게 하고 오셨네요. 예? 멋지게 하고 오셨. 아니 카메라 어딨냐고. 몰라요 나도. 어디 있어 이거? 몰카야? 어딨는데 이게? 어디선가 찍고 있어. 아 진짜로?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리허설이야? 아니 이거 리허설이 아니라 이제 5분 뒤에 나가야 돼요. 네. 특이하네. 왜요? 몰라. 에이씨 어두워가지고 보이지도 않네. 씨. 안녕. 캐릭터가 잡혀가지고. 와 형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가지고 어떻게? 아니에요. 왜? 대머리가 얼마나 나가고 우리 작가님. 도아님. 우리 작가님. 이쪽으로 하세요. 기훈아. 네, 우리 사람들 그 운동 엄청 많은데? 네? 사람들 그 많고 사람 빠지고 다 죽겠는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형님? 네? 알아먹었어? 맞나? 방송 중인가 형님? 아 방송하고 계시구나. 야 사람 대박 많다. 많다. 예. 상어 어딨어? 와 정신없어. 계시나요, 불법님? 나 지금 정신없죠. 오늘 우리 테이블 같은 테이블 쓰겠네. 아, 형님 저 옆자리던데요. 형님 옆자리요? 오늘은 좀 편하게 즐기려고. 덕자님 멋진 양님 여러분들이 원하는 BJ는 보이자마자 인터뷰할 거고 여기는 좀 어둡고 이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오메킴도 그렇고 나 하할라님 실제로 너무 보고 싶다. 아 갔어? 아니요. 지금 아무도 못 있어. 태권님. 네 여기에요. 아 브레님 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순서가 다 있나요? 네네네. 아. 오메킴. 우리 맞춘 거야 오늘? 나 내 뒤네. 약간 업계 차이. 아 버라이어티 라인이구나. 나이순인가 보다. 네 그런 거 같아. 나이순이네. 누구 주래 오빠? 공주님 계시나요? 누구 주래? 공주라. 근데 누구 주라고요? 공주라. 왜냐면 뒤로 와. 주라 그러면. 뒤로 와. 방송하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정태영 뭐야? 지금 둘이 뭐 커플이야 뭐야? 커플로 맞춘 거예요 이거. 창현이 형. 안녕하세요. 창현이 형 안 왔을걸요? 나이순이에요. 나이순이면 창현이 형이 돼 앞인데. 창현이 안 오셨어. 네네네. 와 정신없어. 와. 너 운동 안 해 요즘에? 네 저 운동 안 해요. 형님 꾸준히 하고 계세요? 나 계속 하지. 어 진짜요? 나 막 술을 맨날 먹으니까 나 운동 안 하면 그냥 개돼지 돼. 형님 안 하셔야 돼요. 저는 멸치라. 그러니까 너 잘 찌워야지. 저 근데 살... 하야 MC라서 뒤로 갔어요. 왜? 저는 살이 근데 혼자 찌더라고요 가만히.
커피 남았어? 안 남았어요. 차예요, 차. 제 주변인가요? 네. 아, 진짜? 아, 예, 예. 와, 너 겁나 정신없다. 와, 나 이런 거 막 멋있다 오늘. 예? 겁나 좋을 것 같다. 오늘 약간 광대 느낌으로. 어. 예. 안에 초록색 입었으면 더 멋있었겠다. 초록색이요? 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관리한 게 아니라 산타야 그러면? 만만 라인 가는 거지. 철구요? 어. 그게 누구야? 벌레는 못 먹겠어 이제. 나도 내년에 33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아 철구 우만만. 아 너무 좋죠. 아. 작가 그 앞에 이 어두운 그림자 뭐야? 왜? 압퇴군? 요즘 어? 공방을 좀 못 나가서. 아니야, 예. 나도 요즘 공방 못 해. 예, 안 하는 거잖아요. 못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옛날 우리 용누랑 막 진행 많이 하고 했었어. 그렇죠. 옛날에 기억나세요? 썸머 페스티벌. 아, 오늘도 좀 이따 뛰어다녀야 돼. 광대마냐? 아, 그래? 광대마냐? 오늘 한번 용누의 광대쇼 기대해 주십시오. 아, 아 예, 기대해 주세요. 오 조심. 와, 와, 어 어두우니까 이게 하나도 안 보이네. 오, 백덤블링을 어. 여기서. 도하님 그쪽이. 그런가. 오늘은 용누의 제 앞에 있고. 어 그래, 우리 이렇게. 네네네. 네 형님. 차놀이 너무 힘드네. 아 됐을 때. 오전에 사람 너무 많다. 니가 너무 좋아요. 아 100명이라서. 어제 만만 형이 그러는데 백풀에서 돌아왔다고. 네. 그 표정 나. 심히 불편한 표정.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아니. 오. 난리 났다. 뭐 떨고 뭐 봐. 네 양상님. 사고 나겠어. 그러니까. 난닝구님. 김봉주. 용륜님. 네네. 야 김봉주. 우레. 같이 다니기로 했으면서. 네. 어? 그다음 최고. 네. 우메킴님. 남창현님. 어우 더워. 씨. 김다. 잘생겼어요. 오빠 배구랑 같이 했는데 김봉주 패거리였다. 와 대단하네. 뭘 김봉주 패거리야. 김봉주 패거리 있잖아. 아. 김봉주. 야 김봉주. 아니 이거 왜 들고 다니고? 아 이거 대표님 따로 신주로. 아 진짜로? 너 어디 있는데? 나 여기. 아 진짜? 도화 누나 황이 좀 챙겨줘. 황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진짜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바로 숙제받아보고 뻔히 하는데. 아니 그건 맞죠. 몸 관리는 해야지. 인생 그? 오케이 제가 한번 추가도 좀 왜 그러다니 그럼 내가 타도 돼? 아 당연하죠. 내가 만약에 내가 타게 되면 너 야 시민단체 내가 시민단체 너무 많아. 시민단체 아니 그냥 올려놓고 더워요? 아 아니야 시작하는 거야. 맥키마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고 해. 형님 원래 진정한 그 주인공 늦게 나타나잖아요. 형님 근데 형님은요? 웃기겠어. 어제 어떤 걸요? 주문 좀 사왔습니다. 남준대 게임 쫄? 오! 뭐가? 한 번에 있는데? 바로 먹지. 그럼 그것도 한번 하자.
홍두. 홍두가 진짜? 아, 해요. 나도 친한 거. 도장 아니 뭐야? 저도요. 알아요. 차라리 노맨이랑 붙어. 아니면 여캠이랑 붙은가. 허리가 버리. 이런 연세 900만 아네 안할거야 멋있다 진짜 멋있다 와 이거 갈 때 다섯 살인데 뭐라고 아니 미니씨 아니 미니씨 아니 다섯 살이지 아니 담배 담배 아니잖아요 먹어요 뭘 담배를 아니 처음 할 때 제일 밝은 색으로 와요? 어 맞아 근데 너무 밝은 색으로 하면 인정이야 제일 너무 밝은 색으로 와지 같아 아 왜냐면 너무 희면 원래 금리여서 아니 올 너무 희면 그렇잖아 금리가 상하 색깔도 좀 약간이야 아빠가 아침에 봤어 뭐야 메이크업 바꿔 아니 아빠가 지금 어디 사내 화장품 사 되게 좋아하던데 사내세요 그게 뭐야 사내세요 왜요? 아니 김인상아 유튜브 수준도 안 돼 아니 얘 뜻자 니 또 유튜브 갖고 보려고 하는 거야 잠깐만 왜 RPT가 나온 거야? 아니요 이거 아니요 아니, 아 왜? 아니 드디 메이션업을 한다고 하는 거지 아 늦었다 이제 아 좋겠다 200만 200만 팬들한테 너무 늦었다 유튜버? 아니 200만 팬들한테 늦었다 야 이거 옷이 500만 원짜리라고 500만 원짜리? 어, 그래 아, 근데 아, 유튜브에서 뭐 고르는 거야 200만 원이라고? 아니 아니다 진짜 봐 아니 이거 100만 원짜리 신발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진짜 두 알버 아니 메이크업 없는데 100만 원 알버 미음이요 근데 왜 신발 뒷부분에 감자수장이 샀네 스티커 붙어있죠? 아 진짜 나 아니잖아요 아! 감자수장이 샀잖아 이거 아니라고 야 김봉지 어 뭐야 깜짝 놀랐어 왜 봐 여자 아니고 바로 수상 하실 거예요 아 진짜요? 네 홍대 수상하는 거 저기 내려가서 지금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앞에서 찍어줄 수 있어? 아니면 여기 사이드로? 지금 여기 사이드로 내려가서? 어 최군TV라고 얘기해 뭐라고 하면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야 황아 황아 간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간다 아니 너도 가자 맞아 맞아 우리들은 좀 빨리 하나 드라마 봐서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세요? 화이트 좀 줄여줘요 화이트 화이트 좀 줄여주세요 거기를 와줘 잘 들리세요 네, 여러분들 알아서 줌인해 줄 거예요. 더워 중에 면대 면접 본다는 게
야 남자 버라이트 우리 세 명이 꼴랑이냐? 창현 형이 안 오셨어. 그러네. 원래 네 명인가? 이어서 올해 모바일 중학 게임 이제 수상자들을 발표하겠습니다. 물과 나뒹고 내 편도에 용량 그리고 올해 올해 모바일 중학 게임 이제. 와 이렇게 났으면 이거 리액션 다 따이겠네. 네 천천히 나와주세요. 여기 앞에 무대가 있어. 조그만 무대가 거기다 그냥 이렇게 잠깐 이렇게 포지션. 네. 카메라 어디 있노? 우리 카메라 어디 있노? 아, 여기서 찍어주면 되겠다. 이거 맥힘이 거야. 와 뭔가 상 받으니까 기분 좋다. 아 그러니까 이거 순금인데. 순금이야? 또 잃어버릴라. 챙겨 챙겨. 영내형 이어서 블럭을 부르는 음악 댄스볼입니다. DJ 보아노, DJ 수민, 꿀버스 정진, 슈고대, 하유 수상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음악 댄스볼 수상자는 최고의 노래와 댄스 퍼포먼스로 유저분들을 찾아온 분과 일을 즐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계속 여기 앉아 있는 건가? 자리가 좁아? 원래 이게 더 많았잖아. 넓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무대 이거 넓게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길게 해가지고. 아 예전에는 무대가 여기였고 이렇게 뒤였는데 옆으로 펼쳐놨구나. 덕자님 왔어? 네 게임 엔터테이너 부지 여자 유선아, 유선아 귀여워. 하필 파이디에 있어가지고.
유소나님이 어디 아니네? 아, 주단이었구나. 나 유소나인 줄 알았어. 윤종현은 멋있더라. 둘 다 검은색으로 하고 너만 그걸로 했구나. 많이 들어있어요. 먹을 거네. 샌드위치. 물도 있네. 네. 물도 있다. 먹을 거 드릴까요? 아니 아니야, 내 거 터득해. 자, 마지막으로 올해 스포츠 비디오 스타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스페, 달스의 라이브, 손혜수 캐스터, 이스타 이수어, 그리고 캐스터 안 수상을. 와, 박문성 형님이다. 축하드립니다. 와, 신기하다. 여기서 보니까 신기해. 이스타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스포츠 팀 스타트를 바로 이후에 주시겠습니다. 우리 분별 비디오 선정을 해주신 이제 스타트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쉽게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소감 다 듣는 거야? 네. 시작한 거죠. 야, 뭐 이거 인터뷰가 뭐 끝? 저는 진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인지 연예인 주목을 했어요. 이모 너무 주목해가지고. 진짜 게임하는 것도 진짜 재미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다 좋네요, 그냥. 네. 여러분들 이 방송 어떻게 하지? 그냥 켜놓을까? 아니면 여러분들 켜놓은 게 낫겠지? 뭔가 직캠 느낌으로. 나 방송 두 개 열었거든. 그치. 아, 근데 이렇게 그냥 시작되는 줄 몰랐어. 이거 소감 다 들으면 한 시간이야. 우리 하나 더 열렸어.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왼쪽에 계신 분부터 제대로 소감을 얘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왼쪽부터. 네. 네? 우선 좀 간부 좀 네,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헤드 DJ 이상호입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고
여러분 우선 이거 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나 혼자 찍는 것만 아니고 지금 맥킴이랑 봉준이도 계속 찍는데 킬 때 다시 키더라도 지금은 해가지고 제가 한 소감을 30분 준비했는데 그 팬분들이랑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그냥 공식적인 자리를 빌어서 원래 평소에 잘 말 못하지만 고맙다 이상호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올해 모바일 이긴 게임 BJ 리니지 M 부분에서 수상하신 BJ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셔서 시청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니지 BJ 만만입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아무도 안 오고 저 혼자 왔는데 네, 일단 이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그 뒤에 또 큰 상이 있기 때문에 그때 기쁜 얘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야 진짜 근데 다섯 분이 오셨어야 되는데 좀 바쁘신가 봐요. 그렇죠. 아 이 자리에 또 나와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좀 아쉽습니다. 네. 아쉬워도 우리 방금 전에 수상 소감 네. 발표하신 만만이 네. 오늘 의상이 굉장히 레드벨벳인데 네. 아, 너무 럭셔리하고 예쁘시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아니 근데 게임 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다 잘생긴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그럼 다음으로 올해 네. e스포츠 BJ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왼쪽 분부터 나가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J 액션 홍구입니다. 일단은 작년도에 대상 받았을 때 이제 건강관리 힘쓰겠다고 했는데 이번 연도 일단 살 20kg 넘게 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일단은 방송적으로는 많이 모자랄 수 있는데 방송 외적으로 조금 성장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즐거운 방송 해나갈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예, 다음 분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BJ 김윤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상 받는데 너무 떨리네요. 예, 그 상 챙겨주신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응원해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올해의 음악 댄스 부분 BJ 여러분들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오시면 네, 나오셔서 바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뽀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BJ 뽀현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올 한해 가장 좀 다른 분들보다 되게 뜻깊은 1년을 보낸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음악으로도 네, 노래로도 앨범으로도 멋진 방송으로도 네,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모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진짜 우리 뽀팬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BJ 수빈입니다. 네, 일단 너무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올해 목표가 음악 부문의 탑5 안에 드는 게 제 목표였는데 목표를 이뤄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아프리카 TV 앞으로도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분이요. 반갑습니다. 음악 BJ 부문 정진우입니다. 사실 뭐 저에게는 이런 공식 석상의 자리가 뭐 개인적으로 앞으로 찾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런 좋은 자리 BJ 시작한 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지만 이렇게 후보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팬분들의 보답하기 위해서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BJ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 로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 올라온 게 처음이라 너무너무 떨리고 그래도 가장 먼저 드릴 말씀은 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꼭 하고 싶고 또 우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 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준 우리 깨박이 오빠한테도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올해의 에듀테인먼트 BJ 부분 수상자분들의 소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계신 망치부인님부터
네, 네?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 한복이 가장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워요.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의 최대 권력자이신 우리 건빵님들과 두 번째 권력자들이신 우리 팬님들,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에서 일하시는 많은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망치부인 방송의 시청자와 우리 가족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예언하기를 아프리카의 BJ들이 너무 훌륭해서 내년에 이 자리 또 올지 모르겠다 싶었더니 위치는 좀 바뀐 것 같고 BJ들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역시 진짜로 잘릴 것 같고 어쨌거나 오늘이 마지막에 쓰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고 언제나 아프리카를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명 깊은 소감 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예, 다음 분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주식 단태입니다. 야, 이거 주식으로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좀 딱딱합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 뭐 얼마 남지 않는 2019년 잘 보내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팬분들 감사하고 이제 주식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다른 데 가지 말고 아프리카 방송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예. 분이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분석 방송을 하고 있는 욱하는 형입니다. 우선 이렇게 큰 상을 받게 해준 아프리카 대표님, 본부장님, 그리고 스포츠 팀장님, 담당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한 지 3년 되었는데 결혼 10년 차인데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상식 때 첫째 딸 아린이가 태어나고 예, 올해는 와이프 뱃속에 둘째 딸 아바가 예. 풍선도 반겨주고 있네요. 네, 네 너무 예쁘다. 네, 아바가 태어났는데 선물인 것 같습니다. 네, 3년 동안 제가 휴방을 하지 못하고 같은 시간에 계속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와이프 진경아 사랑하고 항상 받들면서 살게. 그리고 우리 매니저들 시청자분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BJ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예, 다음 분 나오셔서 소감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구의 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우선,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가면 쓴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창피합니다. 가면은 꼭 창피함을 가리기 위한 도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아프리카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 당구라는 컨텐츠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못했지만, 저희 BJ는 4명입니다. 당달, 두께, 쪼갱, 저까지 이제 당구 해커에서 4명이고 작년에 처음으로 당구 방송으로 인해서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분, 네, 나와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와 함께 아프리카 TV에서 함께 해 주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집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실 저희 어머니 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정신적 지주이신 민석이 형, 효원이 형, 그리고 하얀 누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혼자 온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함께 와 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되게 좀 서먹서먹해서 직접 말을 못했는데 약속을 했었습니다. 제가 좀 한번 기회 되면 얘기를 용기 내서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지연인 저희 아림이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수상을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야외 토크 BJ 부분 다섯 분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J 영민입니다. 일단 저라는 사람에게 이런 상을 주신 우리 아프리카 TV 관계자 측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방송하면서 기쁠 때 슬플 때 많이 격려해 줬던 그리고 BJ K 세아 이노 그리고 홍이한테 또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 주신 저희 아버지 그리고 형 지금도 일하고 계실 저희 어머니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무리 일으키지 않고 좀 성숙히 방송하는 BJ 영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BJ 김인호입니다. 제가 작년에 안 좋은 일로 이렇게 시상식 못 오게 됐는데 올해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힘이 돼주신 BJ분들과 항상 응원해주신 제 시청자분들과 팬분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행하는 BJ 대륙남입니다. 올해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프리카 TV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륙 패밀리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제 어머니한테 고맙고 우리 또 저 밑에 앉아있는 우리 편집하는 동생들 너무 고맙고 진짜 1년 동안 거의 이 하루만 보면서 달리는 것 같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할 때 많이 외롭지만 연말에 이 시상식에 오면 전체가 다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후로도 열심히 여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BJ 방송천재 까루입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 한 지 벌써 12년째 정말 고인물 중에 고인물 그리고 또 퇴물 중에 퇴물이 돼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내년이면 만으로 마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30대를 온통 아프리카에 쏟아부었는데 30대의 마지막 해에 이렇게 좋은 상을 주신 우리 아프리카 TV 관계자분들 특히 그 서수길 대표님 그리고 정찬용 대표님 외 많은 관계자분들 운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아프리카가 잘 돼야 제가 잘 되고 제가 잘 돼야 아프리카가 잘 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으니까 다른 BJ분들도 함께 아프리카와 함께 영원히 좋은 방송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색 현장 BJ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분부터 시상 소감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손톱구님이 계셨네요. 예쁘게 대기하고 계셨는데 너무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식사도 하셨습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BJ 손톱구라고 합니다. 자,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어차피 저는 대상을 못 받기 때문에 저기서 할 말을 다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를 쾌락으로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초코 대표님, 서수길 대표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함을 말씀드리며 우리 페빵 운영자님, 우리 잉해 운영자님, 안나 팀장님, 우리 본부장님, 그 다음에 송광기 운영자님,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제재팀의 우리 볼리베이 운영자님, 그리고 많은 운영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와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과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아프리카TV 운영자님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수상 소감이 있었는데 제가 스킵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색 현장 BJ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분부터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BJ 극토의민입니다. 토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멋진 엄마, 멋진 가장 멋진 사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분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BJ 달려라 봉남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올해도 이색 현장 BJ상을 수상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달려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달려라 가족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다 팬들 우리 달려라 가족 여러분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포방송 진행하고 있는 윤시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19년도에 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2020년도에는 더 열심히 안전하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고다육바입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팬분들께서는 저한테 원하시는 게 콘텐츠 개발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에 앞으로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부분은 올해 라이프 BJ 여러분들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J 낭만고양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올해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시상식 무대에 올라왔는데 다 이 모든 것은 저희 팬분들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들 우리 저희
항상 도와주시는 저희 아버지 그리고 고모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또 시상식에 올라올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 분. 네, 다음 분 옆에 계신 분 나오셔서. 네. 안녕.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네. 네, 지금 감정이 북받쳐서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너무 네, 저 상을 받게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긴장하셔가지고 말씀 많이 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 안녕하세요. 공포라디오 진행 중인 쌈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방송 7년차가 되었는데 올해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기다려주신 우리 팬분들 빨리 회복해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할머니 그리고 우리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분 성소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들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인 BJ 유교입니다. 이런 자리에 일본 사람 치뚝기를 서서 소개됐는데 정말 기쁘고요. 올해 진짜 열심히 달린 만큼 이렇게 안티도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정말 기뻐요. 마지막으로 깍! 대한민국!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예, 다음 분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낚시 BJ 팀센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매일같이 365일 밖에서 야외방송으로 고생하시는 낚시 BJ분들 대신해서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낚시방송에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사랑,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부분은 게임 마스터 BJ 분들입니다. 한 분씩 수상 소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네. 왼쪽에 있는 분부터.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파 온라인 4 방송하고 있는 두첩구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4년 동안 대상 받으면 또 프로포즈 하겠다고 우리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상 받아서 프로포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 분 나오셔서 수상 소감 발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 들고 못 하나요? 뜯으시면 안 되고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전 메이플 스토리 겸 그리고 이제 PC방 브이로그 찍고 있는 세 글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에 게임 마스터라는 상을 주셨는데 사실 현질 마스터가 어울리긴 하는데 이렇게 게임 마스터 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원래 뭐 졸업하고 이런 거 해도 잘 안 왔던 우리 엄마가 또 이렇게 몸도 안 좋으신데 오셔서 또 축하를 해주시거든요.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이렇게 또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세 글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글티브 채널 우리 그리고 팬분들 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BJ 악어입니다. 일단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아프리카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상은 저희 팬분들과 네, 우리 늪지대가 만들어준 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먹방 쿡방 BJ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분부터 나오셔서 수상 소감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먹방하는 야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송한 지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올라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는 먹방 B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 느타리 씨 나와서 수상 발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느타리입니다. 제일 먼저
저를 제일 많이 챙겨주신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감세트님한테 제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 다음 찌양님 나오셔서. 네. 아, 네. 아, 안녕. 아, 죄송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먹방 BJ 찌양입니다. 일단은 지금 머리가 새해졌는데 그 이런 자리가 처음 아니고 두 번째지만 일단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우입니다. 제가 2016년 10월에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자리에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일단은 저희 팬분들 그리고 회장님 그리고 여러 팬분들 그리고 마음만은 열혈이신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물심양면으로 밀어주시는 우리 운영자님 그리고 케빈님 그리고 쪼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뒤에서 제가 가족을 못 챙기고 방송을 먼저 챙기긴 하는데 항상 뒤에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늘에서 보고 있는 우리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올해 버라이어티 BJ 여자 부분의 수상자들입니다. 한 분씩 수상 소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네, 안녕하세요. 단양입니다. 네. 저 혼자 이런 비율로 여기 있어서 좀 난감스러운데 일단 제 친구 듀단이도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화이팅하고 그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 예, 부모님 사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아입니다. 제가 사실 그 다음 상을 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인 마냥 아주 조금만 더 길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즘 너무 약해지셔서 이걸 보고 성장한 도아를 보면서 힘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 언제나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고 계신 고모 큰고모 이모 우산이모 사촌들, 조카들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창원여중 친구들, 경남 관광고 친구들 연락이 잘 안 돼도 항상 이해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김선아 과장님 그리고 같이 슬퍼해주는 장혜원 본부장님 언제나 힘써주시는 서연아 과장님 등등 수많은 운영자님들 그리고 로도 27 화장품 팀들 그리고 2019년에 같이 일했었던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행운을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도댕이 팬 여러분들께 큰 상 받았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책임감 있게 실수하지 않고 더욱 반성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도화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은비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TV를 시작하면서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모든 게 유저님들이 만들어주신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운영진들 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강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BJ 양팡입니다. 작년에는 너무 심하게 울어서 올해는 기필코 안 울 거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울지 않고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번 연도에도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신 제 시청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저를 도와주신 저희 운영자님들과 리안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직원분들께도 참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토크 BJ 여자 부분의 수상자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한 분씩 소감을 청해볼까요? 예, 제일 왼쪽 분부터. 네. 조금만 더 가까이 마이크를. 네, 안녕하세요. BJ 미래입니다.
일단 오늘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사랑과 후원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많은 BJ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오늘 이런 또 값진 상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BJ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묵묵히 함께 견뎌준 저희 가족분들께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한 웃음 드릴 수 있는 B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 분 나와주셔서. 예. 안녕하세요. 토크 역행 BJ부분 박가린입니다. 일단 10점 만에 수상을 해서 이 자리에 와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2019년에 힘들고 슬픈 일이 좀 많았는데 행복한 일이 여기 있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 가족들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저희 로켓단 가을이 집비 너무 고맙고 또 저희 가림 팬분들 또 비아이 오빠 그다음에 소망 언니 김민 언니 너무 감사합니다. 2020년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연말 마무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나오셔서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입니다. 일단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신인상을 받아서 좋은 기운으로 2019년을 또 방송을 했는데 덕분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에 역캠 토크 대상 후보에 올라서 너무 기쁘고 다음 해에도 상 받으러 또 올라올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는 2020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BJ 예지라고 합니다. 까꿍! 제가 지금 10년 만에 이렇게 후보에 올라서 지금 너무 감격스럽고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따가 또 한번 수상소감을 또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올해 모바일 종합게임 BJ분들입니다. 한 분씩 수상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분부터 수상소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바일 게임 방송하고 있는 물범입니다. 너무 큰 상 주셔서 감사하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난닌 겁니다. 올해 한 해는 정말로 도와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특히 또 우리 아프리카 TV의 쪼꼬 대표님, 또 케빈 대표님 그 외에 또 본부장님들, 관계자님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같이 했던 우리 또 킹 오브 파이터 넷마블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 올 또 12월 말부터 NC 소프트와 또 공식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또 관계자 여러분들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잠시만요. 마누라, 내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 자기야, 사랑한다. 너무 좋네요. 부럽네요. 다음 분요. 네. 네, 안녕하세요. BJ 용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8년 만에 이제 카테고리가 모바일 게임 쪽으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또 상을 받게 되었는데 항상 어느 게임을 가든 따라와주는 우리 YM 팬분들과 우리 용피단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좋은 곳에 계실 우리 아빠와 또 집에서 보고 있을 저희 엄마, 누나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바일 게임 방송하고 있는 우레라고 합니다. 일단 이 상을 받게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또 믿어주시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항상 전화와주는 우리 친형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 도와주는 우리 형들과 우리 동생들 너무 고맙고 마지막으로 방송 힘들 때 진짜 조언이랑 많이 도와주신 우리 아루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게임 엔터테이너 BJ 여자 부분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일 왼쪽에 계신 분부터 나와주셔서 소감을 발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J 두단입니다. 일단 이 상을 주신 아프리카 TV 정말 감사하고요. 또 붕준 오빠랑 브랜트 덕분에 많이 배우고
그랬기 때문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랑 너무 감사하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같이 해준 주구리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분. 네. 네, 안녕하세요. BJ 우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상을 받게 됐는데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봉준이한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릴카입니다. 여기 또 여기 서니까 되게 떨리네요. 일단 1년 동안 방송할 수 있게 해주신 아프리카에 정말 감사드리고 팬분들 그리고 많은 동료 BJ분들이랑 방송을 했는데 다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BJ 파이입니다. 작년과 똑같이 또 이렇게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또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 우리 가족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YesIM 식구들 그리고 창정이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만만쿠르 오빠들, 언니들 오빠, 청춘이 오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안식이 오빠, 그리고 릴카 언니, 수미 언니, 뭐 우리 동생 전하 등등 여러 DJ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군대에서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실 연보성 씨에게도 네,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올해의 버라이어티 BJ 남자 부분의 수상자입니다. 수상 소감 가장 왼쪽에 있는 분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메킴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신 많은 BJ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김봉준, 연보성, 김태경 세 분에게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저희 팬 오골매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대 JSL 4강 진출 신화 최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정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니까 사실 제 얘기보다 원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좀 동생들 형들이 생각나는데 우선 뭐 우리 감스트 그리고 남순이 뭐 지코 형님 그리고 뭐 사실 안 좋은 일이지만 거루 형님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내년엔 다들 또 열심히 해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같이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왁구대장 봉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우리 쪼꼬 대표님이랑 그리고 서석일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게 됐지만 일단 감스트 형이 지금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데 만기야 뒤에서 치킨 좀 그만 먹어라.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체 사랑해. 네, 이어서 올해 게임 엔터테인먼트 BJ 남자 부분 수상자 여러분입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BJ 정윤종입니다. 네, 일단 상을 주신 팬분들이랑 또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 오는 차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1년 동안 나는 무슨 방송을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다음 연도에는 꼭 네, 기억에 남는 또 방송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 분 나오셔서 예, 깨방이님. 네, 안녕하세요. 깨방입니다. 네, 제가 일단은 뭐 이렇게 큰 자리에 뜻깊고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연도 제가 서울 올라오면서 게임 방송뿐만 아니고 좀 다양한 방송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도 좀 더 다양한 방송으로 다양한 재미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BJ 사페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상을 수상할 수 있게 해주신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아프리카 운영자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해적단 크루 그리고 너무 고맙고 그 많은 동생들이 많지만 그래도 제일 선장으로서 잘 챙겨주고 항상 응원해주는 성태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은 토크 BJ 남자 부분입니다. 왼쪽에 서 계신 분부터 간단히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아입니다. 우선 저는 또 토크 캠방에 더 큰 상을 노리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마디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 올 한 해 저를 지켜주고 시청해주신 저희 팬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가족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입니다. 네, 이렇게 과분한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팬분들, 첫 번째로 제 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직 이거 넘버원 피치 인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다입니다. 네, 작년에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무대를 섰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뒷바라지 해주신 우리 가족분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매니저님들 감사드리고 열혈 팬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제 방송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투표 많이 참여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다 많은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 설 수 있게 도와주신 아프리카TV 임직원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만의 컨텐츠, 재미있는 컨텐츠들로 우리 유저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대야 짝짝 고맙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갱규리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신 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맨날 이제 일 열심히 하는 이제 제 편집자 보람이랑 그리고 서브 편집자분들이랑 그리고 또 매니저 태경이 그리고 저 항상 이제 행복하게 해주는 저희 가연이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부분은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 부분의 수상자분들입니다.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틀그라운드 방송하는 박사장입니다. 정말 시청자분들하고 팬분들 덕분에 정말 신기한 사람들 보고 가서 너무 기쁘고요. 가족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키메적단 크루 너무 감사하고 우리 키메적단 수장인 성태형 그리고 성태형 낳아준 성태형 아버님, 성태형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J 블랙워크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번 연도도 상을 받았는데요. 일단 2019년도도 작년 상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2020년도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이 상을 받게 해준 팬분들과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BJ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뜨뜨뜨뜨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좀 힘든 일도 있고 그랬는데 언제나 옆에서 응원해 주시면서 좀 지켜봐 주시는 팬 여러분들 항상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 열심히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BJ 김성태입니다. 일단 저를 응원해 준 모든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모든 배그 BJ들 그리고 저를 옆에서 항상 응원해주는 태연이 그리고 편집자 자영이, 병민이, 지수 너무 고맙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이게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가 네네. 정말 인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가태금님도 배틀그라운드 해보셨나요? 저는 배틀그라운드 굉장히 즐겨합니다. 진짜요? 네. 아, 게임을 또 좋아하거든요. 게 아니라 게임도 하세요? 네, 게임 되게 좋아해요. 오, 뭐 어느 정도로 하세요? 일단은 뭐 M16 잘 쓰고요. 오! 조준 잘 하고요. 오! 그 정도입니다. 네. 아, 저도 꽤 하는데 저는 네. 이제 총을 드는 대신 후라이팬을 들고 내리치거든요. 예. 후라이팬. 예, 항상 죽습니다. 네. 후라이팬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정말 무섭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네. 마지막으로 올해 스포츠 BJ에 선정된 분들의 소감 한마디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스타 이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뭐 시상식에 작년에도 참가를 했는데 항상 하는 말이 우리 또 이렇게 중계권을 사주셔서 아프리카에서 중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우리 또 서수길 대표이사님
정찬현 대표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저희 이민원 그 본부장님 말 안 해서 굉장히 삐졌다고 하는데 항상 감사드리고, 차돌 팀장 이하 직원분들에게도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항상 그 이번 시상식에는 특별히 저랑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박종윤 친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형 옆에서 방송 같이 하느라 고생 많았고 내년에도 잘 부탁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게 해주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21시에 술방을 합니다. 네, 술방을 하니까 2019년 그리고 새로운 2020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살면서 사람들이 저를 가장 피하는 날 같더라고요. 저기 오는데 눈을 마주치거나 저를 보면 다 도망가시던데, 오늘 속아서 이런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이따 뒤에 또 감사하게도 또 한 번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좀 짧게 하고 싶습니다. 이따 뒤에 좀 드릴 수 있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달수고요. 사람들 마주치면서 좀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었는데, 제 인생에 이런 시간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이 아마 제 인생의 두 번째로 긴장되고 떨리는 것 같아요. 가장 떨렸던 그날은 저 아내를 만났던 그날이었습니다. 이따가 두 번째 시간 때 좀 더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라구 중계하고 있는 캐스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오다가 메이크업을 받고 오다가 바지 지금 자크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크가 지금 다 열려있는 상태인데, 아까 대표님께서 옷핀이라도 꼽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차라리 남자답게 그냥 올라가겠다. 예, 진짜로 자크가 열려있고요. 이 자리에 축하해주러 오시던 저희 와이프하고 그 아들이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택시 타고 오다가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생해주신 택시기사분께도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 프로야구 중계권 저희 아프리카 TV가 만료가 됩니다. 계약 꼭 연장이 돼서 저를 비롯한 우리 스포츠팀의 김차돌 팀장님과 직원분들이 웃으면서 내년 이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조건님과 케빈님께 압박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뽑아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책임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 편파 방송하고 있는 수데스 캐스터입니다. 방송 시작한 지 6년째가 됐고 2015시즌부터 이렇게 5년 연속으로 본상 수상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편파 방송 사랑해주시는 많은 우리 기아 타이거즈 팬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까지 그리고 항상 방송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항상 사위 아들처럼 예쁘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잔소리 많은 우리 김권사님, 그리고 더 항상 건강하셔야 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최근에 결혼한 우리 남동생까지 너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고, 집에서 지금 곰젤이랑 같이 보고 있을 장하나, 항상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BJ들이 방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시는 우리 하루님 그리고 애나님 효조미님 너무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분별 올해 수상 BJ분들을 만나보니까 2019년 아프리카 TV의 정말 대상 수상자들은 누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정말 너무나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부분별 BJ가 되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누가 대상을 받아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후에는 2019 아프리카 TV BJ 대상 본 시상식이 또 진행이 되죠. 올해에도 역시나 각종 시상들과 함께 BJ들의 매력 터지는 공연들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따가 가태금님도 공연을 하시죠? 네, 1부 마지막 순서로 저도 국악 공연을 또 준비를 하는데 많은 기대를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J와 유저가 하나 되는 올해의 마지막 축제 2019 아프리카 TV BJ 대상, 올해의 대상이 발표되는 그 순간까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이스 지킴이와 함께하는 2019 아프리카 TV BJ 대상.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양한 공연과 대상 시상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예,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